자, 그래서 재빈이는 오늘 뭘할 차례인가요? 에? 보자. 복화. 왜 아직 복화지? 구강 한두번더 와야 되겠는데? 아니, 오늘 네. 지금 몇 월 달인데? 9월달이야. 9월 첫 수업에서 그걸 했어야 됐는데? 뭘요? 9월 처음 하는 수업 날 그걸 했어야 된다고. 네. 좀 밀린 게좀 있네요. 뭐 배웠나요? 부탁하는 말. 그렇죠. 부탁하는 말 배웠죠. 아니면 같이 뭐뭐 하자고 제안하는 말. 그래서 Let's have fun. Let's have fun. Let's have fun. 오케이. 그래서 have fun의 뜻은 재밌게 놀자. 오케이. 그래서 have fun 분명히 단어에 나올 텐데요.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 무슨 시예요? 헤드폰이요? 아니, have요. 하다시. 하다시죠. 그래서 let 뒤에 하다시가 오면 같이 뭐뭐 하자라고 할때 쓰는 겁니다. 예. Okay. 책을 읽다. Reading book. Reading a book. Read a book. 책을 읽다. Read a book. 그럼 우리 다 같이 책을 읽자. Let's read a book. Let's read a book. 축구하다. Play soccer. 같이 축구하자. Let's soccer. Let's play soccer. Let 뒤에 무슨 시 와야 된다고요? 하다시. 하다시 와야 된다 했어요. 그럼 같이 뭐뭐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자. Riding a bike. Ride a bike. 나는 하다시로 했느냐. 타는 중인이나 타는 것이라고 안 그랬죠.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오케이. 우리 다 같이 자전거 타자. Let's ride a bike. Let's ride a bike. 이렇게 쓰는 게 let's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 Don't go outside. Don't go outside. Don't go outside. 그럼 밖으로 나가라 하고 싶으면. Go outside. 그거의 뜻이 뭐예요? 가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모든 하다시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들어있다 했더라?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나 더즈. 얘는 두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세요는? Go outside.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할 때는? Don't go outside. Don't go outsid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상대방에게 뭘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outside의 반대말은 뭘것 같아요? Inside. 그렇지. 그럼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고 싶으면? Go inside.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할 때는? Don't go inside.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이제 좀 느는 것 같다. Please sit down. Please sit down. Please sit down. 자, 사실 이 표현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떻게 해도 똑같은 얘기냐? Sit down, please. 어이구, 잘하네. Sit down, please. 해도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sit의 뜻은? 앉아. 무슨 시?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에 뭐할때 쓰는 거라고요? 부탁. 그렇죠. 부탁하거나 명령하거나 충고할 때 쓰는 거라고요. 근데 please를 넣으면 어떤 느낌이 든다? 부탁은 존중하게 부탁하는. 그렇죠. 공손한 부탁. 그렇습니까? 어른한테 sit down! 이런 게 please sit down! 이래야 Sit 되겠죠. down. 이 동생한테 sit down! 이러면 되겠지. 네. 동생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재빈이는 맨날 sit down 이런 얘기만 듣죠. 네, 맞아요. Please sit down 이런 얘기는 잘안 듣죠. 맞아요. 듣고 싶죠? 네. 오케이, 알겠어요. 계속해서 Please be careful. Please be careful. 얘는 어떻게 해도 될까? 어떻게 해도 될까? Be careful, please. 그렇죠. Be careful, please. 이렇게 해도 되겠죠. Please. 근데 도대체 얘는 왜 있는 거지? Careful 뜻이 오, 그렇지. 접근 좋아요. 조심하사. 아, 뭐라고? 조심하사. 하세야? 하사야? 네, 하사. 그게 도대체 뭐? 조심하다기.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조시 아 다기 때문에 비리. 아 단어에 그렇게 나왔구나 케어프레뜻이. 아 우리. 아 선생님 혼나야 되겠다. 어떤 선생인지 몰라도 케어프레뜻을 조심하다라고 가르치시다니. 케어프레 진짜 뜻이 조심하는 중이다. 아 조심하는 중이다래요. 아니에요. 아 이거 ing 붙였나봐. 아니에요 조심하. 자 조심하는 이기 때문에 앞에 비동사에 비를 붙였어. 비동사를 붙여서 careful의 뜻. 야 도대체 이게 뭐야? 왜 다 대문자로 쓰나? 화났어? 어? 화나서 화난 사람 교실 이렇게 쓰겠다. 전부 대문자로 써. 대문자? 어? 둘 오 잘했는데 이 와 잘했어. 딱 하나 틀렸어. 뭔데요? 찾아봐. 아무것도 찾아본 것 같아. 오케이. 케어풀의 뜻이 조심하는 조심스러운이야. 무슨 씨야? 어떤 씨? 어떤 사람? 조심스러운 사람. 됐습니까? 예. 근데 지금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상대방에게 부탁. 명령 부탁하고 있지. 어? 예. 그러면 무슨 씨로 문장을 시작해야 된다 했어? 하다 씨요. 그래. 밖으로 예. 나가라. 밖으로 나가라. 아까 뭐였어 아까? Go outside. Go의 뜻이 뭐야? 가다. 그럼 무슨 시야? 까불딱거리지 말고. 무슨 시일까요? 하다 시죠. 가다인데 무슨 시인지 내가 뭐 어? 안 가르쳐줬어?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네. 나가세요 라고 부탁하는 말이 Go, Go outside. outside 였잖아. Go 나가. 됐습니까? 네. 많이 듣지? 네. 재빈 집에서 많이 듣지? 네. 형 방에 들어가면 형이 뭐라 그래? 네? 어? 형 방에 들어가면 형이 뭐라 그래? 밖으로 나가! 영어로 얘기해봐. Go outside! 이러죠? 예. Yeah. 어? 아니면 형 방에 들어갈라 그러면 뭐라 그래? Go outside. 아 그래? 들어가려 그러던데? 들어오지 말래. 들어갈래 그러던데. 그럼 뭐라 그랬어 형이?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려고 하면 형이 뭐라 그러겠어? 아 뭐라 그럴까요? Don't go inside 하겠지. 왜요? 그럼 무슨 뜻인데 Don't go inside 안으로 들어오지 말래. 그래. 자 다시. 네. 이거 지금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있지. 예. 부탁하는 말 할 때 무슨 시 써야 된다고. 하다 씨. 케어풀의 뜻이 조심하다야. 네.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주려면 어떤 시 앞에 뭐 써야 돼. 비동사.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예. 그다음 계속해서 Let's play cards. Let's play cards. Let's play cards. Play의 뜻은? 놀다. 무슨 시야? 하다. 내가 신나게 놀아보고. 선생님 왜 혜연이 왜 뒤에요? 어? 혜연이 너도 뒤에. 저 뒤로 돌아갈 건데. 왜요? 계속 올라가면 너 힘들어서 안 될걸? F단 뭐지? A, B, C, D. 지다 지. 네가 아직 G단계를 감당할 능력은 조금 부족해. 엄청 어려워요? 근데 말도 안 되냐고. 아니 엄청 어렵지 않아요. 연구실 파전 못 찾아. 잠깐만 있어봐. 아 이건 맞았는데 틀리게 고쳤는데 아까랑 한 개 틀렸는데 두 개 틀렸다 야. 아 어디 있지?